오늘날 뇌과학은 의학뿐만 아니라 마케팅, 경영학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제 과학은 인간의 의식과 영성까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적 체험은 뇌의 착각이라는 성급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영적 체험은 그저 신경의 변화일 뿐일까요? 아니면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엔 긍정의 뇌를 통해 뇌의 작용과 인간의 영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의 뇌를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독서클럽 책으로 만나는 세상의 운영자십니다. 이재국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할 책이 긍정의 뇌입니다. 띠표지에 질 테일러 박사가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 당신의 뇌는 긍정을 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긍정의 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요? 예, 이 책은 하버드대 뇌과학자인 질 테일러 박사가 직접 뇌졸증을 겪으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뇌졸증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면서 우리 뇌가 가진 긍정적인 힘, 무한한 가능성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의 추천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뇌졸증을 이만큼 잘 설명한 책은 없다라는 식의 의학적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추천사처럼 우리의 영적인 능력, 긍정적인 에너지, 조화로운 삶의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과학자가 아니라 어떤 수행이 아주 수준이 높은 도승이나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 2013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브레인 이니셔티브, 혁신적인 뇌공학 발전을 통한 뇌연구라는 국가연구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뇌의 구조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주에 관측 위성을 보내고 수십 광년, 수백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할 만큼 천문학이 발달했지만 무한히 넓은 우주 앞에서 인간은 작아지고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처럼 뇌과학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까지 과학이 문턱을 넘어보지 못한 인간의 마음, 영혼을 들여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과학으로서의 뇌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3월이 되면요, 전 세계에 천여 개가 넘는 연구기관들이 동시에 뇌와 관련된 행사나 세미나를 엽니다. 수십 개의 나라가 또 여러 연구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올해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그 주제가 뇌, 우리 마음 안의 우주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대뇌피질에는 1천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 뉴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역할이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1조 개나 되는 신경교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화를 나누면서도 150조 개나 되는 시냅스, 신경세포 연결이 활발하게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고 신경 전기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뇌만 바라보더라도 동양에서 말한 인간은 소우주다라는 말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죠? 뇌의 구조나 역할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뇌 피질을 보면요. 두 손을 이렇게 말아쥐었을 때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요. 가장 바깥쪽에 보이는 부분이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 아기 담요만한 크기의 대뇌피질을 좁은 공간 안에 넣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대뇌 변형계가 있고요. 또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간뇌, 교, 중뇌 그리고 연수가 이어지고 그 뒤로는 운동의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해가 있어요. 그리고 연수 밑으로는 척수가 이어집니다. 이번 주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뇌 피질이 우뇌와 좌뇌로 나누어져 있고 그 기능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일 건데요.
좌뇌는 논리, 수리, 그리고 언어의 중추인 반면에 우뇌는 주의 집중력 또는 공간 지각력 또는 창조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상상해 본다면 좌뇌는 회색 빛에 컴퓨터의 숫자나 기호가 쫙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고요. 반면에 우뇌는 형형색색의 컬러가 가득하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데를 생각하면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좌뇌와 우뇌가 그렇게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구분돼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에요. 뇌량이라고 하는 굵은 신경다발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사고나 판단, 행동에 언제나 항상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좌뇌와 우뇌의 기능과 작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책의 저자인 질 테일러 박사도 뇌졸중으로 좌뇌가 손상을 받으면서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우뇌의 작용에 대해 체험하게 된 거군요. 이렇게 질 테일러 박사처럼 좌뇌나 우뇌의 기능이 마비가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네, 좌뇌나 우뇌가 갑작스럽게 손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뇌졸중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에서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전부 다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점차 회복 과정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뇌,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부위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지만 손상된 뇌 부위가 가지는 특정한 기능들은 상실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에 손상이 있다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시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봐도 무엇인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또 우뇌는 우리 몸의 왼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 뇌가 손상이 되면 그 반대편에 감각이나 운동에 마비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질 테일러 박사처럼 좌뇌의 손상이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언어적인 문제를 같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중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측에 있기 때문이죠.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좌뇌는 논리와 수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계산조차도 힘들어요. 반면에 우뇌의 손상이 있으면 주의 집중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건을 나눠주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고르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우뇌나 좌뇌가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비유를 하자면 저수지에 물은 그대로 있지만 물을 전해주는 수로가 막히거나 뚫렸다. 그래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영원히 그 기능을 회복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아주 복잡한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능이 상실이 되면은 그 주변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책 29쪽에 보면 이제 질 테일러 박사가 뇌졸중으로 좌뇌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겪는 체험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뇌의 언어 중추가 침묵하고 삶의 기억들이 저편으로 멀어지면서 편안한 감정이 찾아왔다.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과 일상과 관련된 세세한 부분들이 기억에서 사라지자 내 의식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수준으로 도약한 것 같았다. 마치 우주와 하나가 된 듯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책 40쪽에 보면 불교도들이라면 아마도 열반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거의 유사한데요.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겪는 연극 체험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앤드류 뉴버그라는 연구자가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티베트 승려들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영적 체험을 할 때 뇌 안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관찰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질 박사가 체험했던 그 과정과 경험이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집중을 하게 되고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신경계에서는 억제계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억제계가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 반대로 그 신호가 넘쳐 흘러서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신경계의 억제계와 흥분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면 우측 뇌의 주의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동시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아라고 하는 주관적 개념을 형성하는 두 종류 부분, 정의 연합 영역이 거기에 들어오는 신경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체와 주변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종교가나 수행가들이 우주와 일체되는 체험,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질 박사가 좌측 두정엽에 뇌졸중이 와서 언어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주관적 개념이 사라진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고 또 어쩌면 좀 이기적이었던 좌측 뇌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넘쳐나는 우뇌를 억제해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요즘 신경학자들은 이런 영적 체험을 신경다발의 화학적 오류에서 초래된 망상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 박사의 이런 체험도 이런 신경 변화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되면 뇌에서는 신경화학 작용이 일어납니다. 영적 체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위적인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전에 기억과 추억이 되살아나서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면 과거의 경험, 기억이 거짓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지금 먹으면서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예전에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다면 그 신경작용에 의해서 사과는 거짓말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 체험을 뇌의 오류, 기억의 오류로 치부하는 것은 이런 가설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체험을 뇌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피아노가 음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네. 차라리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영적 체험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앤드류 유버그 박사가 오랫동안 실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존재를 초월해서 모든 것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또 그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진화한 신경학적인 증거이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인간의 뇌는 신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인간, 깨달음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질 테일러 박사처럼 뇌졸중에 걸려 좌뇌의 기능을 상실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끔찍한 말씀을. 사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실 영적인 체험은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음악에 몰입을 한다거나 우리가 월드컵 경기 때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할 때 그 느끼는 어떤 일체감.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전체와 하나 되는 일체감은 또 영적 체험은 늘 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수행은 어떤 외부의 자극 또는 잡념을 차단하고 자아를 넘어선 그 무언가와 연결하기 위한 직관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나 명상, 특정한 어떤 기도문이나 주문, 만트라를 반복적으로 외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넘어선 어떤 영적 체험을 하는 수단,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지국 피디님도 수행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있으셨나요? 그럼요. 질 테일러 박사가 느꼈던 우주와 하나 되는 일체감, 사실 저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면서 수행과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욕이 커지면서 마침내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또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단순히 어떤 일체감을 느끼거나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과도 아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서 흩어지지 않지만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수행은 어떤 일체감이나 평화로움을 넘어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뇌과학을 통해 밝히려고 하는 우리의 뇌의 신비와 뇌의 활용이라는 주제가 인류는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 계속 이루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우리의 뇌로 이제 돌아가서 네, 최근에는 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는데요. 뇌생남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뇌생남이라고 하면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이제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 같아요. 뇌생남을 자기의 주관, 자기가 믿는 바를 소신 있게 전하고 그 행동과 말이 바람직한 매너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뇌생남이란 지성을 넘어서서 남을 이해하는 공감력 또는 매너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진정한 뇌생남이란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사람이면 누구나 하지만 그 질문을 여전히 찾고 가기에는 참 힘듭니다.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진지하게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뇌생남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뇌과학자의 뇌졸중 체험기, 긍정의 뇌를 통해 뇌의 신비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뇌과학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각종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질병, 대규모의 기압, 지역과 민족의 분쟁, 문명은 성장했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커져가고 있고 가족의 가치가 파괴되고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다. 뇌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연구하는 데에는 뇌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 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마지막 남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뇌 연구가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종교와 영성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전에 미신이라고 취부해왔던 기존의 종교에서 밝혔던 우주론 또는 인간의 영성, 신비가 더 이상은 미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산도의 진리 첫 장에 보면 종교와 과학은 우주의 신비를 밝혀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서 그 목적이 같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뇌과학자들이 좌뇌와 우뇌의 조화로운 균형을 강조하듯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어쩌면 진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숙명인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와 영성을 통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하고 쓰는 능력, 수학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뇌가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상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상상하면 인간의 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뇌가 있기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말초적인 자극에 환호하는 뇌보다 영적인 뇌, 깨달음의 뇌가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동안 몰랐던 우리 뇌의 신비에 대해 깨닫고자 하는 분들께 긍정의 뇌를 권해드립니다.